안녕하세요. 배선우프로입니다. 저는 우선 타이틀리스트 위에 왕관을 그려요. 그리고 밑에 숫자 옆에 Y자를 쓰거든요. 근데 이 왕관 표시는 약간 스카티 카메론의 그 왕관 모양을 본떠서 위에다 쓴 거였거든요. 약간 퀸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도 약간 있고, 그리고 Y자는 저희 학교 이니셜인데 약간의 학교 부심이 있어서 약간 옆에다가 적었습니다. 열심히 하려고. 제가 프로 데뷔할 때부터 이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. 좀 변형이 있었긴 했는데 이게 그래도 제일 오래 썼었고 이거가 제일 익숙해져서 좀 많이 사용하는 스타일입니다. 경기 전날에 다 이제 그리고 라인도 그려서 저는 라인을 맞춰서 하는 그런 타입이기 때문에 라인을 항상 그리고 이 마크를 항상 재표기를 합니다. 그런 건 없는데 제가 4번을 좋아해가지고 숫자 4번을 좀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. 티샷은 할 때는 그런 건 없고요. 그냥 편안하게 아무 생각 없이 뭐 흰 쪽에다가 놔두든 라인이 올라와 있든 그런 거 신경을 안 쓰고 그냥 하는 편입니다. 퍼터 할 때만 좀 라인을 놓고 방향을 우선 설정을 해놓고 거리감만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라이너를 놓고 치고 있습니다. 상상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요. 좀 이제 라인을 그리면서 이 브레이크 라인을 찾으면서 이 라이너를 놓고 그것만 믿고 치면은 거의 많이 맞아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그러니까 자신을 믿고 치면 될 것 같습니다.